느낌이었어. 심하게 올렸다. 겨우 5mm, 1cm 차이에 안장 느낌이 이렇게 변한다. 생겨버린 안장통은 없어지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피팅이 중요한 거다. 아침에 이제 좀 바빠가지고 대충 했더니만 이게 이제 스노우볼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24km 중문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팅도 새로 받고 있으니까 좋았다.
발암인데? 발암인데? 응? 아까 그 뭔가 안장이 쎄했을 때 그때 알아차리고 안장을 낮췄어야 되는데 정말 초보적인 실수를 해버렸어. 안장 높이를 소홀하게 맞춘 죄. 이런 벌을 받아 싸다. 이대로 그 샀으면 무릎까지 퇴결할 뻔했어. 지금이라도 알아낸 게 불행 중 다행이지. 20km 송악산. 오늘 목표는 가비압계. 가비압계 중문. 오케이. 땡큐. 자, 중문으로 가자. 좀 봐. 이게 제주도다. 지나가면 바쁘고 가속. 지금 서울랜드 아니냐?
내가 너무 오래 놀았네. 감사합니다. 와, 저 지금 저 애기랑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달릴 때 얼마나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꾸준하게 타든가. 후이즈 꾸준엽. 꾸준엽만이 이 장거리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 인터벌 안 돼. 비더 꾸준엽. 오 쉣. 퍼킹 쉣. 체인 빠졌어. 다시 올라가. 오케이. 걸었다. 아이씨. 한국 같지 않다. 어느 풍경을 봐도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그런 한국의 그런 풍경이 아니야. 봐봐, 이거 완전 시야가 확 트이지 않냐? 아니? 앞에 거칠 게 없어. 다 밀어버렸다. 아직 해질랑 많이 남았고. 서귀포시 들어왔어. 서귀포 들어왔어. 서커포. 서커포. 여기는 진짜 좋다. 이게 제주도의 자전거 도로지. 이게 제주도지.
희한하게 그 약간 원래 이렇게 바다까지 달리면 그 바다 짭조름한 냄새가 계속 나야 되는데 그런 냄새 잘 안 나네. 배가 없어서 그런가? 그 바다 찌릉내. 왜 찌릉내가 안 나? 되게 신선한 냄새가 나는데. 전복 부대찌개. 그러면 다 제주 소식을 쓱 끊는다고 보면 뭐 전복 넣었구나 뭐 뭔가 그 제주도에서만 나는 것 같은 거 거기다 쑤셔넣으면 다 제주 특산품 되는. 아, 그 오분짝 뚝배기 그거 먹고 완전 개충격 먹었는데. 된장찌개를 여섯 글자로 늘려놨을까? 하는. 이거 지금 그 그냥 그 소리 없는 거지. 고장난 거 아니지. 지금 멈추기 싫거든. 지금 물고기 전복했네. 다행이다. 아유 다행이다. 고장난 줄 알았잖아. 다행이네. 안 고장났어.
아니 지금 야 이게 발음 개 같은 발음. 그만 좀 불어. 아 왜 계속 부는데? 봐주세요. 예? 한번 봐주세요. 가자 좀. 예? 아니. 아니.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적당히 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계속 불어? 왕국 조절하면서 불었다 안 불었다 이래야지. 계속 불게 어딨어. 반칙이야 반칙. 이거는 치트다. 핵이다. 난이도 조절 완전히 이거 망겜 밸런스다. 나 이거 인정 못한다. 만겜 만겜. 아니 아니 이거 완전 저거다. 페이데이 페이데이 2 밸런스다. 이거 경찰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는 깨라고 만든 난이도가 아니다. 레벨링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막 때려넣었다. 그냥 무작위로 생성해버렸다. 난이도 망했다. 그래서 10km 언더로 들어왔어. 언더로 들어간다고.
세상 자전거 도로가 아니다. 야, 로렌스 지나왔어? 아, 저 이제다. 내가 그거밖에 아까고. 그만해. 감사합니다. 슉슉. 아니. 아니, 아, 11.3이었나? 아니, 오케이, 1과 1이 둘이 되어버린 날이 된 것 같은 너의 모습에 하나일 때보다 난 외롭고 전에 네가 가져간 나의 반쪽 때문인가 그래 어서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감사합니다. 매미가 매미 다 뒤졌어 이제.
아니 지금 바람이 계속 부니까 자전거 바퀴에 펑크 난 것 같아요. 네,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네. 바람 계속 부니까 지금 계속 바퀴를 확인하게 돼. 바퀴 펑크 났나 싶어가지고 자전거 앞으로 안 가니까. 제주인의 자존심. 제주 킹 오브 더 사우스. 1000년 후에 단안주점. 그럼 지금 뭐지? 천년 후에. 후에도 아니고 천년 후, 진짜 천년 후인데. 그럼 지금은 약간 불화주점인가? 천년 지나야지 단란해지고. 천년 후에 할 때 그 애가 안에 자가 아니고 밖에 자 아니야? 맞는 길 가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우린 잘 기억한다. 나는 승리한다. 길이 어딘지 좀 알려다오. 마라도나? 맞겠지 여기? 길이 있으면 나는 갈 뿐이다. 내가 가는 곳이 길이야.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그 짜장면 시키신 분 그게 마라도였나? 마라도에서 터져봤자 많다고.
어디야? 자동길 나오면 되지. 해병대 전후대 나왔고. 지금 네, 길이 지금 저기 도장 찍으러 가야 되는데. 혹시 혹시나 내가 지나쳐 버렸나? 이 도장 찍는 곳을? 설마 아니겠지. 올인 촬영지 저쪽으로 내려가야 되네. 지금 이 길로 가서는 패스를 해버리게 된다 이거지. 여기 보면 일제 지하 벙커 마라도관 여객선. 가자 가자. 송악산. 일단 마라도 선착장 그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야. 아까 봤는데 그 표지판을. 거기로 가면 되는 것이야. 아 그러니까 이 저기 막 이 막 공사해가지고 의외로 이렇게 되면 내가 진짜 길을 잊어본다니까. 여기였어. 맞아 맞아. 나의 직감은 틀리지 않는다. 나를 믿는 나를 믿어. 오케이, 송악산.
오케이, 저기 소각산 해안도로 보이고. 오케이, 일단 저 표지판에 왔다온 거는 차 갈 수 있다는 거지. 표지판만 따라가면 돼. 중문까지만 가면 난 승리한 거기 때문에 그래. 무술포에서 뭐 좀 먹고 가면 되겠네. 에이씨. 이것도 좀 껴있고. 개를 풀어놓고 기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조심하지 않으면.
느낌이야. 이거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많이 갈 리가 없어. 절대로 never, never. 그럴 리 없어. 저 뒤에 저 보이자. 저거 저거. 아니네, 맞네. 오케이, 맞다, 맞다.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쭉 가면 된다. 맞다, 맞다. 우리, 내게 중요한 건 믿음이었어. 믿음이 없었네. 그게 없었다. 나를 믿는 나 자신을 믿어야 했어. 나와라. 좋은 말을 나와라. 저기 있다.
힘들지? 그지같이 힘들어. 펌프, 펌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됐. 물건 빌려드릴 거 아니야? 아니요, 괜찮아요. 아, 뭐, 어플로 할 거라가지고. 나도 여행 가고 싶다.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네, 저기 조금 들어가서 10km. 안전하게 재밌게 여행하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얼마 가야 돼? 아, 저쪽으로 돌아서 가면 되나? 감사합니다. 저기가 그 우린 촬영지 그런 것 같은데 갈 필요 없죠? 우린이 언제 저 거지? 150년쯤 됐나? 조선시대. 아, 저거 그거다. 일제 지하 벙커. 일본 놈 쉐끼들. 여기다가 지하 벙커 만들어. 쉐끼들. 저 보이지? 여기 저 빵꾸난 거 보이지? 저기 일본 놈 새끼들이 들어온 거다 저거. 여기. 제주도 듣기 들어왔어. 와봤나? 뭐 봤나? 빨리 내 주변에 있는 일바들부터 빨리 차단해야겠다. 배고프다. 먹자. 일단 밥 먹으면서 차이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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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내 말이 맞죠? 근데 문 닫았죠?
꼬지 초밥 참치. 와, 메모리산. 오, 드론 날아다닌다. 그 아까 딱 짬뽕 하나 먹었으면 좋았던데. 아, 뭔가 또 한 그릇으로 딱 밥을 먹을 뭐 비빔밥 같은 거 없나? 된장찌개. 국물라면? 아, 왠지 안 땡겨 저거. 시제 시제. 그러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그러면 쌌다고. 귀한 거 고수기. 바닷가. 그러니까 바닷가지. 이 할아버지 왜 이렇게 찐따가 생겼어? 편의점 같은 거 나오면 대충 때우고 나서 그러니까 대충 때우고 나서 그 중문인가 그런가 가가지고 거기서 좀 숙소 잡고 나서 든든하게 이래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틱틱틱틱틱. 뭔 소리야? 아니야. 뭔 소리지 이게? 내 거 떨어진 거 아니겠지? 뭐가 죄송하다는 거죠? 뭐가 죄송하냐고요? 중문이 어딜까? 저기? 저기 중문? 아, 뭐 하는가 했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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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좋고요. 아, 뭘 부들부들을. 아, 라면 전문점인가? 해물 칼국수, 문어 칼국수, 전복 칼국수. 저기 그래, 여기 아, 저 해장국 먹겠다 그러면. 그래, 일단 해장국 먹고 가자. 낭낭하게 해장국 먹고 갈게. 해장국 맛있겠다. 해장국 먹고 가야지.
우진이 해장국은 없었지만 우진이 해장국 대신에 사계양 해장국 그거 먹고 갈게. 와야야야야 우와우 야 경치 봐 이거. 와 God damn it. 이 비비드한 컬러 느껴지니? 카메라로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와 내 눈으로 보는 것만큼 그 약간 쇼크가 좀 올라나? 이거는 좀 아 이거 자가 약간 이거다 이거 담배 땡기는 풍경이다 이거는 딱 보면서 이거 한대 팍 해줘야 되거든. 리얼로 나가. 근데 이제 난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 몸이 돼버렸지. 인내해줍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해장국 스피드하게 말아먹고 스피드하게 말아먹고 불러놨게. 자전거로 떠나야 되지. 뒤에 문이 없네. 그렇다면 이거를 쏙 빼고 쏙 빼고 이 위에다가 올려버리는 거 그럼 보이겠지 자전거가. 이러지 않게 조금만 더 올리고 괜찮겠지. 괜찮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갈비탕 하세요. 네.
어디로 가야 될지 봐. 오늘 지금 여기 있고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 여기가 25km 나왔고 여기 근처에서 이제 찾으면 되겠지. 서귀포 쪽에 있는 데서 잘 수 있는 곳 찾아야 돼. 오늘 뭐 목요일이니까 찾기 어렵잖아. 바로 있겠지. 일단 예매를 해놓을까? 오케이. 아, 바람막이 가졌어. 월드컵 경기장 밑에 그 사고죠. 그 저기 뭐냐 뭘 추천할 만한 게 있어? 짱 힘들다. 지금 딴 거보다 잠을 너무 못 잤어.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 졸려. 솔직히 뭐 보이고 뭐 뭐냐 지금 여기 참고 바로 가 들어가 자라. 아 근데 저기 한라산 한 번 해야 돼.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가면 제주도 반은 돌았어. 반은 반 돌고 내일 반 돌고 내일은 뭐 이제 체력이 좀 괜찮을 테니까 화끈하게 돌고.
항상 온천. 아 근데 그 온천에 몸 담그는 게 진짜 저 몸 다 식청내는 지금 기분이. 아 근데 진짜 그 자전거 들고 비행장 가가지고 자전거 싸고 다시 비행장 갔다가 걸어 다시 내려가지고 풀고 여기서 체력이 한 90% 다 쓴 것 같아. 자전거 타는 거 그게 더 힘들어. 정신도 없고 비행기 놓친 줄 알았잖아. 오랜만에 비행기 탈라니까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출발 20분 전까지. 그러니까 첫날, 그러니까 내가 고민 많이 했거든. 빨리 가가지고 자고, 근데 막 그것도 엄청 귀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가야겠다. 그래서 8시 자고 왔는데. 근데 지금 아직 시차에 적응이 안 됐어. 그 시차를 생각했었는데 시차 적응 안 됐다. 바람 소리 너무 크고 목소리 작다고. 내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 자, 걔들한테 차 타시고 닦으라고. 차 타고는 안 닦아도 돼. 왜냐면 난 뽀송뽀송하고. 이게 또 한글이 좀 아래쪽이니까 더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 그렇게 피곤하지 않거든? 그냥 피곤하지. 내가 몸내가 몸도 많아. 이 사람은 우리 아무것도 없어. 오늘 지금 현재까지 탄 거리가 84.5km네요. 84.5km고 남은 25km 더 타고 나면 110km. 딱 절반.
먹방 BJ처럼 먹어주세요. 님들 혼밥하는 찐따 드립 쳤나요? 이모 여기 국밥 바나나 추가요. 야, 역시 먹으니까 힘 좀 돌아온다. 사람 먹어야 돼. 먹으면서 힘이 돌아온 것 같아. 진짜 이게 진짜 안 먹어서 퍼진 것 같아. 빨리 가서. 그러니까 지금 느낌 어떤 거야? 빨리 주문 당초 도착해가지고 쉬어야지. 빨리 가서 눕고 씻고 갈아입고 뽀송뽀송하게 해가지고 밥 먹어야지. 막 이런 급한 생각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챙기는 거. 내 자신을 돌보는 거 소홀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먹고 하니까 아 이 사람이 먹고 사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싱크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버린 걸 저거 저거 뭐냐 이거 있잖아 이거 이쑤셋에 쓰는 거 나무 같은 거 있잖아 한약재 나 그게 3만 살이 이거를 보고 그랬는데 그게 알고 있나 이쑤시개로도 쓰는 거 중간에 주고 아니 아니 이거지 말고 목말 말고 이거지 말고 저거 있잖아 아, 당귀 어, 당귀 당귀 이게 남쪽 끝이라면 흑돼지 어디 갔어? 흑돼지 어디 갔냐고. 흑돼지 밤 돼서 안 보여. 이다와 가까이 앞으로 한
이거 끝나고 카레가 맛있네. 난 1인맛이라서 약재 맛이 많이 나는 걸 몰라서 약재 맛이 많이 나서 그러니까 어른용 갈비탕 얘는 좀 일찍 가려고 일찍 자고 오늘 만세 정타준님에게 회원님의 6개월 기념일이라고 알려주세요. 아, 네. 피시. 피시 HHHBM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땡큐. 화장실은 어디 있나? 볼 수 있어.
계산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다. 아, 완전 풀차지 됐어 지금. 25km 정도는 껌으로 가지. 이렇게 라이트 켜고 이제 붐붐붐 라이트 켜고 렛츠 겟 잇 온. 이제 가봅시다. 오늘 중문까지 간다. 꼴랑 25km밖에 안 남았어. 와우,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네요. 라이트 밝지? 이 정도 밝지? 숙소 뭐 예약 안 해도 돼. 가서 보지 마. 구름이 층층이.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서 가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말도록. 안전 운전할 테니까. 자, let's get it on. 야간인데 안전라이딩 하시길 바래요. 올라이트. 잠깐만, 여기 맞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 길 아닌 것 같아. 이 길 아닌 것 같아. 그냥 딱 아니다라는 느낌이 바로 왔어요. 맞지? 아닌가? 여기로 막 여기 바꿔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파란 선, 이 파란 선을 쫓아가요. 춥진 않고. 와, 근데 안장통이 너무 심하다. 아까 초반에 안장 잘못 맞춰가지고 다녔더니만 안장통이 너무 심해. 조조 물었다. 내일 이 안장통이 낫지 않는다면 약간 아슬아슬해질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되겠네. 전혀 새로운 부위 안정도 생겨버렸어. 원래 이때까지 한 번도 안장통이 걸려본 적 없는 그런 자리에 안장통이 생겨버렸어. 잘못된 피팅 때문에, 그 판단 때문에. 맨날 이럴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 적도 없거니와 계획대로 되는 적도 없어. 천천히 댄싱글을 하면서 체력 아끼면서 가는 거야. 산인겨? 응? 왜 산이 나오는겨? 나 싸우자는 거니? 님 오늘 돈에 받은 것도 낭낭한데 폐수들 평생 못 가볼 롯데 호텔 구경 좀 시켜줘요.
잠깐만. 디스커넥트. 배터리가 하나 둘씩 사망하고 있네. 갓데밋 이걸 체크를 안 하다니. 진정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겁나 살벌하구마잉. 춥진 않고 옷은 충분해. 따뜻하고 밤이 되었습니다. 자전거 타기 아주 좋은 선선한 그런 날씨일군요. 안전하소. 바람이 차갑지가 훈훈해. 오, 저 뭐야 저거?
그렇게 어둡진 않아요. 괜찮아. 할 만한 정도거든. 다 힘든 시간이야 지금. 이 힘든 시간 이겨내야 된다. 노래합시다. 그래, 우리 음악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 똑같아요. 2588 2588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588 오케이.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좌우로 정렬합시다. 작았지만 차 안 지나갔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저분들은 내가 차라리 나은 것 같아. 이런 상황이라면 끄기 하면 이 자리에서 끝이. 여러분들 캠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캠 라이트까지 달아가지고 야간에도 자 잘 볼 수 있도록. 자, 모든 세팅 전 다 꼬았다. 속에 나 홀로
아니 지금 뭐 한 새벽 2시쯤 된 것 같아. 지금 다리 좀 얇아가지고 밤이 더 어둡다. 조용하구만. 삼님 고라니 새끼 조심하세요. 정줄 놓고 있다가 툭 튀어나옴 레알르다가. 그러면 깜놀하겠네요. 이건 생각보다 좀 오반데. 가다가 중간에 잘만한 곳 나오면 그냥 쉬겠습니다. 이대로 계속 주행을 하는 건 좀 오반인 것 같아. 박물관은 살아있다. 야간개장 얼라이브 뮤지엄. 난 뒤지겠는데. 와, 진짜 아무것도 없다.
오빠 나 힘들어 우리 쉬었다 가자 야 놀자 켜봐봐 응 여기 어디로 가는 것일까 토끼 야생의 토끼 자 여기 막 사자하는 거 사자하는 거 아니야? 하이빔으로 쏘고 다니겠다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저 멀리서 누가 날 부르고 있어 야, 이 길 맞나? 이 길 가면 뭐가 나올 것 같아? 응? 최민식이라 나올 것 같네? 어. 이 길 가다 보면 최민식 나온다 해. 어. 최민식 씨 나온다 해, 500원 걸게. 오! 합류구간이다. 와 진짜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어쨌든 여기가 중문 가는 길 맞겠지? 그냥 캠핑장이 나오네 저기 자야 되는 건가? 저게 마지막 길이었나? 아니야. 난 돌아가지 않는다. 왔던 길을 돌아가지 않는 사나이다. Who's the man? I'm the man. 나의 길인가 안보 흑돼지 해물탱 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 에브리바디 와이 리조트 이렇게 가다가 항상 난 이랬거든 나 혼자 여행하면 이렇게 가다가 뭔가 그 도시의 화려한 거리 그대를 처음 만난 날 이렇게 딱 들어오면 겁나 기분 좋습니다 여기는 뭐 가로등도 있고 좋네 가로수 잎들이 계절을 말해주는 거리 사랑아 잊지 말자 계속 내륙으로 들어가시는데 해안가 쪽으로 가야지 그나마 숙소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내 아무것도 없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럼 내가 어디 있는 거죠? 오케이 앞에 가서 지도 볼게 아니 나 지금 그 가라는 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아니야? 이게 이 길이 아니야?
들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러다 똘삼 내일 뉴스에서 보는 거 아니지? 병건하고 안전하게 가자. 아니지. 오케이. Calm down, calm down, man. 오케이. 자 여기서 침착 하자 일단. 내가 여기서 침착하고 간다. 자 여기서. 침착하게 Can you feel my heartbeat? Beat Listen to my heartbeat I'm waiting for you Listen to my아니 근데 사실 지금 버스 끊길 시간이 지금 아니 나 지금 느낌상으로 한 11시 50분쯤 된 것 같거든 근데 지금 씨발 6시 55분이야 아니 지금 6시 55분인데 이렇게 돼버렸어 아니 나 지금 뭐 아니 내가 지금 뭐 한 11시 반이면 이해가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인증센터 법한바당 인증센터까지 도착이 자전거 이 큰 길이 있고 이 큰 길을 쭉 따라서 대포포구 21km 밖에 안 되는데 뭐가? 중문까지 가고 싶은데 솔직히 중문까지 가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제 일단은 뭐 그 인증센터까지는 아니고 중문까지 가는 거야 뭐 10km만 가면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내가 10km 달리더라도 1시간 20km 달리면 30분 오케이 쉽다 버스 오찬 버스가 도착한다고? 그래 결심했어
거기 중문 관광단지에서 좀 더 올라가면 요트 팰리스라고 이건희 별장이었던 곳 있음. 1박에 한 200만 원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주무시면 됩니다. 사치치 한번 해보자. 잠깐만요. 금방 오네? 아, 그 정도면 뭐 가볍게 잘 수 있는 돈이네. 1박에 200이면 싸지. 출발.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정리됐다. 머릿속에서 내 의지는 확고해졌다. 비전이 보이기 시작했어. 바르게 살면 미래가 보인다고 했던데 그 말이 진짜였어. 전방에 자신 발사. 빌리 왕. 야, 갑자기 막 들어가자마자 Do you know sign? 아니 지금 하는 거 아니야? 400kg씩 조지던 사람이 이것 가지고 힘들어 하는 겁니까? 예. 오빤 감귤 스타일 하면서 감귤을 막 던지고 막 감귤 축제해 버리기. 그럴 수도 있지. 늙어봐.